한 달 만에 관광객이 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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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토막이 난 북한이 궁금하지? 삼촌이 알려준다 말이야. 전세계 여권 파워 2위, 대한민국의 여권으로도 가지 못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북한이란 말이야. 근데 또 신기한 게 한국 빼고는 다 갈 수 있단 말이야. 세계에서 제일 신기한 나라 중 하나라가지고 북한의 관광 수입이 짭짤하다고 하는데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서 많이 간단 말이야. 근데 최근에 러시아 관광객이 한 달 만에 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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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토막이 나다 말이야. 올해 2월에 평양이랑 마식령 스키장을 3박 4일 동안 관광하는 상품에 각각 100명씩 200명이나 왔었는데 한 달 뒤인 3월 11일에는 14명으로 줄었던 거라 말이야. 요거 왜 그런가 봤더니 정은이의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말이야. 정은혜는 북한이 세계 탑급으로 잘 살고 자유롭다고 가르치는데 외국인에 와서 더 좋은 거, 더 자유로워 보이는 거 입으면 거짓말이 들통난다 말이야. 그래서 노출이 심한 블라우스나 미니스커트, 반소매 티셔츠와 샌들 같은 거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방문할 때 아예 금지고 미제놈들만 입는다며 인민들에게 절대 입지 말라고 했던 청바지 역시 금지라 말이야. 게다가 관광 일정 외에는 호텔 밖에 외출이 아예 금지고 심지어 온수도 금지라 말이야. 온수는 그냥 연료가 없어서 못 해주는 것 같지만 아무튼 금지라 말이야. 겨울에 큰돈 냈는데 강제 냉수 마찰은 진짜 미쳤다 말이야. 와이파이도 금지라 가지고 호텔 안에서만 유선 인터넷을 쓸 수 있는. 요게 또 개인 이메일 사용이 안 돼가지고 돈 따로 내고 북한 이메일을 써야 한단 말이야. 요 정도면은 3월에 14명밖에 안 간 게 아니라 14명이나 간 거라고 해야겠단 말이야. 그래서 그런지 900달러였던 일정이 4월 중순에는 800달러, 4월 말부터는 750달러로 점점 떨어졌단 말이야. 정은이 식비 큰일 났단 말이야. 쟤냥 관광객이 뚝 끊겼어. 어떡하지? 정은식 뺨따구를 세릴 수 있으면 많이 오지 않을까요? 아이 무슨 소리야. 생각해보세요.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식비가 무한할 겁니다. 아... 다음.